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이지만 명절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바로 차례상 준비에 바쁜 주부들입니다. 명절 전후 급격한 가사노동으로 몸의 이상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주부들의 명절 증후군 극복 방법에 대해 김승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이야기꽃도 피우고 맛있는 음식도 풍성해 행복한 시간인데요. 그러나 차례상 준비에 바쁜 주부들은 이맘때쯤 명절 증후군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제 모이다 보니까 이제 반갑기는 한데 이제 상을 여러 번 차려야 되고 또 음식도 이제 좀 식으면 또 다시 만들어야 되고 해서 명절 내내 이렇게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고 뭐 설거지 거리도 너무 많아서 이렇게 손목도 너무 아프고 또 상도 들어야 되고 하니까 좀 그런 점이 조금 힘든 점이 있는데요. 뭐 명절 전후 급격히 늘어난 가사노동으로 명절 증후군을 겪는 주부들은 특히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 증후군의 대표 증상,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가락의 주된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손목을 지날 때 눌려서 발생하며 손목의 통증을 비롯해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명절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이 일을 더 많이 했다거나 그런 경우에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예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손을 이렇게 과도하게 굽힌 상태로 일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손목 터널에 압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더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의하시면 증상 악화를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목뿐만 아니라 서 있는 자세를 오래 취하며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명절 음식 준비와 설거지 등을 반복할 땐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원인이 아마 전을 붙인다거나 뭐 어쨌든 이렇게 일을 했을 경우에 한 자세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설거지를 한다거나 그래서 계속적으로 서 있는 자세가 있을 경우 만약에 조금 더 예방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설거지 같은 거 할 때는 뭐 그 발밑에다가 조그만 그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그런 물체를 놓고 발을 좀 받친 상태에서 하게 되면 허리에 가해진 압력을 좀 줄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관절 질환을 피하기 위해선 바닥에 쭈그려 앉아 음식을 하는 것보단 식탁 의자에 앉아 요리하는 것이 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증 유발인자를 활성화시키는 스트레스는 두통을 비롯한 위장 등 소화기 계통의 질환을 불러옵니다.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고지방 음식을 피하고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명절 스트레스 극복을 위해 가족들의 가사 분담 등 주부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주변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CNB 뉴스 김승주입니다.